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독, 시청하시는 여러분, 설날 즐겁게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하가 넓고 수많은 왕조가 흥하고 망하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는 황태후에서 기녀가 된 것이 비록 나라가 망한 이후의 일이라고는 하나 스스로 태후를 하는 것보다 기녀가 낫다고 말하였다는 데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원 역사상 황후, 황태후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남북조 시기에 북제의 호태후처럼 기녀가 된 것을 오히려 좋아했던 황태후는 전무후무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태후는 북제의 안정군, 그러니까 현재 영하성 고원 사람입니다. 그녀의 부친은 호연이며 모친은 노씨입니다. 그리고 북제 문선제 초기에 용모가 뛰어났던 호씨는 조정에서 후궁을 뽑을 때 뽑혀서 장광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는 기원 561년 무성 황제 고담이 북제 황위를 승계한 후 장광 왕비던 호씨는 황후가 됩니다. 하여 호씨는 비록 황후이긴 했으나 황제의 총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성 황제가 총애를 했던 여인은 형수인 이조아였습니다. 그리하여 무성 황제는 자주 그녀의 소신궁에 머물렀고 호황후는 냉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천성이 새끼가 흘러 음탕했던 호황후는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궁중의 내시들을 불러 놀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무성 황제의 가장 신복인 대시는 화사계였습니다. 그리하여 무성 황제 곁을 자주 드나들던 화사계는 금방 호황후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화사계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화사계는 자신이 궁중에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호황후와 기꺼이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금방 죽이마자 낮과 밤 시도 때도 없이 거짓으로 깊은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심이 컸던 화사계는 호황후라는 배경을 가진 후 신복의 지위에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화사계는 무성 황제에게 호태후의 아들이며 태자인 고위에게 황제위를 넘겨주고 자신은 태상황후로 조용히 지내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향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무능했던 무성 황제는 화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564년 그의 아들인 고위에게 황제위를 물려주고 스스로 태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궁궐 깊숙이 들어앉아 향락을 즐기다가 3년 후에 무성 황제 고담은 주색을 과도하게 즐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태자 고인은 황위를 계승한 후 모친인 호황후를 황태후로 모십니다. 이에 호태후와 화사계는 더 이상 장애가 없어지자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하며 조정 내외에서 그들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대신들은 이에 대하여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 고위에게 상소를 올려 화사계를 처단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멍청했던 고위는 모친인 호태후가 화를 낼 것을 두려워하여 그저 아무 소리 않고 참고만 있었으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화사계는 이 틈을 타서 자기 신복들을 모두 중용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에 일시에 그의 권세는 조야를 장악하게 되고 그 지위는 혁혁해진 것입니다. 그는 북제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이후 화사계는 호황후라는 카드만 있으면 천하를 주무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그를 모살하려는 그물망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황제 고위의 동생인 낭양왕 고음은 일찍부터 화사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고음은 황태후의 매부인 풍자종이 화사계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풍자종과 함께 계책을 꾸밉니다. 그리하여 화사계가 조회에 참석하는 길에 신복을 보내어 화사계를 암살해 버린 것입니다. 화사계가 죽은 후 적막함을 견디지 못한 모태우는 부처에 예불 한다는 맹목으로 자주 사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원 내 담은 화상과 눈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원 내 선방에서 비밀리에 거짓을 즐겼으나 나중에는 호태우가 강경의 맹목으로 담은 화상을 무성 황제가 생전에 자주 거주하던 내정까지 불러들여 밤낮으로 담은과 함께 거짓을 하고 놀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호태와 담은 관계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원 내 화상들도 뒤로 숨어서 담은을 태상황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저 황제 고위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위가 입궁하여 모친 호태우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갔는데 호태우 곁에 처음 보는 여성이 두 명이 있는데 용모가 아주 뛰어났고 고위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친의 방에서 나온 후 그는 즉시 명을 내려 두 여성에게 궁에 들어와 시침하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명의 여성은 고위의 침궁으로 불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가 그녀들과 즐기자고 하였는데 두 여성은 죽으라 반항을 한 것입니다. 이에 고위가 대노하여 강제로 두 여성의 옷을 벗겼는데 그제서야 이 여성이 원래는 여장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두 명의 여성은 담은 수하의 어린 중들이었습니다. 예쁘게 생겨서 호태우가 눈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태우는 그들을 궁중으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아들인 고위가 알까 두려워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이 어린 남자 중들로 하여금 여성으로 분장하도록 한 후에 궁중에 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들을 자기 침궁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친 호태우의 행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여 고인은 모의의 음탕함을 알게 된 후 부끄러움이 분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명의 어린 중들의 내력을 조사하게 하여 담음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 밝혀진 후 고인은 담음과 이 두 명의 어린 중은 모두 참수하게 하였고 모친 호태우는 북궁으로 옮기게 하여 유폐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외 모든 사람들은 모두 태우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조사 과정에서도 고인은 또 원산왕 등 지방 관리들이 태우와 관계가 있음을 알고 모두 주살시킵니다. 그리고 577년 북주는 일거에 부패한 북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호태우는 이로 인하여 다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호태우의 나이는 40이 안 되었지만 비록 약간 나이는 들었지만 기품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후 황태우 지위를 잃은 후 음탕했던 호태우는 그녀의 며느리인 북제의 후주 고위 황제의 황후인 나이 개우 20세인 묵사리와 함께 북조의 수도 장안에서 기생집을 차리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장안의 남봉꾼 인사들이 앞다투어 찾아오고 영업은 대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호태우는 흥분해서 며느리인 목황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후 노릇하는 것이 기녀 노릇하는 것만큼 재미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나라가 들어서고 수문제 때 호태우는 장안에서 병사했습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